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8월 16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양호한 소매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다우와 S&P 500이 상승했습니다. 5일째 상승세에 이어갔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0.19% 하락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빅세븐 중에는 아마존만 상승 마감을 했네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19% 상승하면서 5일째 상승세에 이어갔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0.19% 약보합 마감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04% 하락 약보합 마감하면서 나스닥은 3일 만에 하락했고요. 러셀 2000은 5일 만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의 변동성은 1%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6% 가까이 움직였고요. 다우가 1.3%, 러셀 2000도 1.3%, S&P 500 1.1%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계속 유지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전에 월마트와 홈디포 등 주요 소매유통 업체들이 그나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전에 월마트 등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좀 나은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경기 지표는 7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거의 10% 가까이 감소한 연율로 1,446만 6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신규주택 허가 건수 역시 1.3% 정도 감소하면서 예상치는 상회했고 전월치는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은 다소 이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경제지표는 다소 이제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이날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유가와 금은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24,000달러대에서 계속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24,000달러 소폭 하회하면서 현재 계속 24,000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우가 21개, 나스닥 100이 38개, S&P 500이 322개가 상승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가 1% 넘게 상승했고 금융이 0.6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락했는데요. 0.42% 하락했고 에너지 0.34%, IT 0.29%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아마존닷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 0.0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26%, 알파벳 0.31%, 메타 플랫폼스 0.79%, 엔비디아 0.8%, 테슬라 0.8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 미만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주요 대형 기업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완화 기대 또는 우려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내일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뉴스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주요 대형 기술주의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에 아마존 407만 주, 마이크로소프트 185만 주, 또 AMD도 400만 주 이상, 또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주요 은행주들에 대한 지분을 대거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여 개 기업이 상승을 했고요. 180여 개 기업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소비재 부분에서 소매업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월마트 5.12%, 홈디포 4.06%, 로우스도 2.92%, TJX 1.96%, 코스트코도
1.33% 상승했습니다. 타겟도 4%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K에서 만나는 새로운 MTS 영문 S샵에 대한 사용 방법은 채널 K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비디오 게임 업체입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7.22%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자회사를 통해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3인칭 슈팅 게임인 롤러드럼이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전혀 새로운 게임이라고 합니다. 3인칭 슈팅인데 또 스케이트를 타고 스케이터가 슈팅을 하는 총을 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PC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7% 넘게 급등했고요. 자, 월마트와 홈디포 등 실적 호조 속에 소매유통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5.12% 상승했고요. 개인용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베스앤바디웍스 4.64%, 대형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타겟, 그리고 가전유통 업체 베스트바이, 그리고 건축자재 인테리어 용품 소매유통 업체 홈디포 등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한 크루즈여행 업체인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4% 내외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의류 업체인 PVH도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모더나 4.99% 하락했습니다. 전일 영국에서 오미크론 백신 승인 소식에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그 이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바도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영부인인 질 바이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백신 업체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엔페이지 에너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위성방송 업체인 DC 네트워크, 병원 서비스 업체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루미나, 심장 질환 모니터링 업체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 소셜 데이팅 플랫폼 업체 매치그룹,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토리스, 그리고 반려동물 의약품 서비스 업체입니다. 아이덱스 레버토리스 등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주요 종목인 월마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526억 달러, EPS 1.7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요. EPS는 0.56%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6.5%를 기록했고요. 해외 사업 부문의 매출은 5.7% 증가했습니다. 대신에 환 손실이 10억 달러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전자상거래 부문도 12% 증가했고 특히 이번에 광고 사업이 30% 넘는 급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에 주목해야 될 사업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워낙 지금 예상치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홈디포 4.06% 상승했고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도 2.5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동남아 대표 인터넷 서비스 업체죠. C 오늘 13.94% 급락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29억 4천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1.0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혼조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시적인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14%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집 리크루터 5.44% 하락했고요. 온라인
구인구직 웹사이트입니다. 5.44% 하락했고, 컴패스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컴패스도 5%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주요 매매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관련 보유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전해졌는데, 그 중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업체인 엘리 파이낸셜이 3.45% 상승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지분을 3배 늘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보유 중인 업체입니다. 브라질 인터넷 은행 모회사인 누 홀딩스,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17.95% 급등했고요. 또 이와 별개로 행동주의 투자자 업체인 폴리탄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지분 9%를 인수했다고 밝히고, 향후 주가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의료 IT 업체입니다. 마시모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 0.89%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HB 1.02% 상승했고요. 상품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 연일 고공행진 기록하고 있습니다. 5.6% 상승하면서 최근 5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좋댓 구할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보합세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대형 IT 관련 업체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